우리 주목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뒤로 다시 한번 하겠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예배 들어오신 성도들을 다 축복합니다. We bless all those participating in worship today. 오늘도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이 Today, God among the golden lampstands,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although we cannot see with our physical eyes, 우리 기록된 환상을 보면은 by the recorded revelation, 주님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면 with people gathering among us,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I will also 두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정보다 훨씬 더 앞서갑니다. 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관계없습니다. Whether we can see this or not, it doesn't matter.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의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God's truth prevails. 그러므로 촛대 사이로 다닌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은 사실인데 so yes, God is here among us today.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But those agree to this,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를 거느리시고 3년 반 동안 다니실 때에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가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적대는 병든 자는 다 고쳐져야 돼요. 성경의 공간 복음에 보면은 다라고 했습니다. 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He heals all sicknesses. 하여튼 예수님은 병든 자 100% 다 고쳤어요. He heals all sicknesses. 오늘도 다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And this will be the same as well.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Here today. 인생의 무거운 짐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They'll be freed.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계시의 영이 부어주셨습니다. And get a solution to all of our issues. 오늘도 주님 이 자리 계심이 실감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실감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자리 계심이 내게는 실감나게 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오 주여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보혜사 성령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 오 주 예수 아버지여 보혜사 성령으로 아버지 보혜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타하여 주세요 나의 주 예수 오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세요 축복하소서입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소서 예수님 오늘 예수님 오늘 축복하소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소서 예수님 오늘 예수님 오늘 고쳐 만져주세요 예수님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예수님 오늘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안 잡혀도 주님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먹 치시고 자 주님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앞뒤로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4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입니다. 40장 예배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영혼을 오늘도 전 세계에서 예배 들어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Bless all those participating in worship today. 남미와 유럽을 비롯하여 From South America to Europe. 또 그 미국을 비롯해서 into America, 아시아를 비롯하여 into Asia. 특별히 중국의 지하교회 Especially those underground 북한에 churches 있는 of China, 지하교회들에도 and underground churches of North 하나님의 Korea.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 이어서 성경을 알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는가? Who has recorded the Bible? 구약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The Old Testament was recorded by Moses. 모세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And how was he able to do this?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It was not by his power. 시내산에 올라가서 But he went up to Mount Sinai.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And saw the construction of God. 무슨 설계도를 보게 되었는가? And this heavenly pattern of God.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God,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설계도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Made one construction. 그걸 성경은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Exodus, 25장에 보면은 on chapter 25, 그것을 하늘의 식양이라고 했습니다. He called this the heavenly pattern. 이것을 보고 내려와서 And looking at this,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he made the first five books of the Bible. 그리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And made the tabernacle. 그러니까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starting from Genesis, 하나님의 설계도를 거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Was made by the heavenly pattern of the Lord.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까? Why did God create this universe? 만들어서 어떻게 운행할까? How would he carry around this universe? 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모세가 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This construction was all recorded in the Bible. 그러나 인간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But not knowing about this, the 이것을 humans, 최초로 안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Was Apostle Paul to first know this? 신약 시대에 와서 In the New Testament times, 사도 바울이 모세 오경에 대한 해독을 하게 된 He was interpreting the Moses.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His Bible. 역시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It was not by the power of him.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But he also went up to the third heaven.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Looking at 2 Corinthians.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It was not the universe of the mankind. 사람이 죽어서 가는 바로 셋째 하늘. But it was the third heavens. 천국이죠, 천국. Is this is also known as the heaven. 살아있으면서 바울이 입신을 하여 가게 되었다. He had an out of body experience of went up to the third heavens.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쓰여 있습니다. And this is recorded in 2 Corinthians.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And he could see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걸 보았다. Unbelievable happenings within the third heavens. 근데 무엇을 봤을까요? What did he see?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He went Moses going up to Mount Sinai. 보았던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게 된 He saw the same construction just as Moses did.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이해가 된 거예요. So he could interpret this. 아하, 이 모세 오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Why was this Moses's Bible recorded?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것을 보고 내려갔구나. That's what he saw in Mount Sinai. 결국 하나님의 설계도지요. So this is the construction of God. 보고 내려와서 And he coming down onto this world again. 모세 오경을 해석을 했어요. He interpreted this. 그 바울 서신 13권을 썼죠. So he wrote the 13 epistles. 로마서부터 히브리까지. From Roman.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히브리까지의 그 모든 내용은 So all of this written record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설집입니다. Is an interpretation of the first five books.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처럼 And him also building a tabernacle. 모세도
내려와서 바울도 내려와서 무엇을 지었죠? Paul also came down. 이거 바로 신약의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교회. Made the churches of the New Testament, the intangible churches. 이래서 모세 오경과 So the first five books of Moses and Apostle Paul's books 똑같은 것입니다. It's all the same kind. 그리고 바울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과 And the tabernacle likewise. 이 모세가 지은 교회론과 And the churches 이것은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of the same kind. 그 예배소 2장 10절에 보면 So looking at Ephesians 우리 속에 In us 하나님의 성전이 There is a kingdom of God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And it's getting built upon. 모세는 물질로서 성막을 지었고 Moses built the tabernacle physically. 바울 사도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가는 인문입니다. 인문. This is how you get introduction to the Bible. 이렇게 성경을 조명하지 아니하면 If you don't light shine light upon the Bible like this. 성경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읽어도 Even though you read the Bible much 헛방이 헛방. It's all 그러니까 2000년 인류 역사에 So upon history of mankind 교회 역사가 2000년 됐죠. It's been 2000 years for the church to come. 사도 바울 사도들이 성경 기록을 마친 지가 2000년 됐어요. It's been 2000 years for the Bible to be recorded.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설명 안 했기 때문에 But they did not interpret the Bible likewise. 2000년 동안에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So all the theologians 설교를 헛방지르는 And pastors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The sermons were all meaningless. 결국 결론이 이슬람한테 졌어요. So we fell under the Islamic religion. 처참하게. We failed. 진짜가 가짜한테 졌다고요. Under the Islamic religion. 지금 대한민국 교회만 조금 살아서 발딱발딱하고 있죠. We have a little bit of light within us right now. 전 세계는요 비참하게 졌습니다. But globally we failed. 그 이유가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That is because of the Bible.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But God giving us grace. 극동아시아 대한민국에서. Within Asia, Hallelujah. Especially South Korea, Amen. 공부도 안 한 정강훈 목사에게. To Pastor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여주셔가지고. God show me this Bible. 모세가 썼고 바울이 해석한 성경을. And I've understood.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해독하기 시작한 This explanation of the Bibl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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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Should be thankful that you're listening to the sermon today. 그런데도 어떤 인간들은요 설교 듣고 뒤에 댓글 달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발 좀 욕만 하지 마세요. 떠들고 난리야. Pastor, please don't cuss. 아니 왜 내 설교를 욕으로 들을까? Why do you think such? 바울도 욕했어. Even Paul. 예수는 더 세게 했어. Especially Jesus. 불의한 놈들이 걸릴 때는 욕을 하는 거야. It was more extreme in language. 독사의 새끼들아.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영의 귀가 열리시고 so please be open 영의 in your 눈이 열려서 today and your eyes. 2000년 덮여있던 이 성경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And you must be open within the Bible 간단해요. Today. 모세가 썼고 It was written by 바울이 Moses, 해석했는데 interpreted by Paul. 그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설계도다. 설계도. And this is all for the construction of Jesus 아멘. Christ. Amen. 할렐루야. Amen. 오늘도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어. You will be blessed today.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이해를 못하면 You don't understand this. 죽을 때까지 설교 듣고 죽을 때까지 성경 연구해도 Even though you 성경 모르고 결국은요 며칠 후 불러요. 며칠 후. Study the Bible to your death. 며칠 후가 뭐예요? 며칠도 몰라. 장례식 한다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성경이 활짝 열렸어. You'll be open within the Bible today. 이미 여러분들은 열렸어, 열렸어. You're already open within the Bible. 내가 지금 계속 같은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Because I've kept on giving this sermon. 이 설계도가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But why is this so important?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사는 세상에서도. Even in this physical world. 자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간 사원 직원이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A worker within. 이 회사의 사장님의 의도를 모르면 경영학에 그런 말이 있어요. If he does not know the intention, 이거 아이비리그 경영학에 나오는 말이야. 오너의 의도를 모르면 of the CEO, 열심히 하면 할수록 even though you do much 회사를 work, 망치게 된다 이거야. It's gonna collapse. 순수한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냐? 금순이가 된다 이거야. 금순이가. You become 교회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Even though you are working hard for your faith, 주님의 설계도를 모르는 사람은 if you don't know the construction of 교회 God, 안에서 열심히 함을 할수록 even though you do much work within the church, 교회를 무너뜨리게 돼요. You're collapsing the church. 빵에 놓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disruptors.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통해서도 비유가 아니죠.
그 사실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했어요. And even God says, 이 예수님의 그 마리아 마르다 자매님이 The sisters Mary 둘 다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They followed about Jesus 베다니아 살았습니다. 갔는데 주님이 방문했지요. And Jesus visited these two sisters. 그런데 동생 언니 마르다는 And the sister, older sister, 예수 그리스도의 Martha, 설계와 의도를 몰랐어요. Did not know the construction of God and intention of God. 모르니까 부엌에 가서 열심히 반찬하고 밥 만들고 해서 주님 식사 대접 잘하게 하려고. 그런데 요 얌통머리 톡 가진 동생은 the younger sister, 세상에 부엌에서 일도 안 하고 did not work 언니가 within 하는 the kitchen, 거 신부름도 안 해주고 and did not 예수님의 턱 밑에 sister, 앉아가지고 and was underneath Jesus 아멘만 Christ, 했어요. 아멘만. And only shouted amen. 뭐만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의도를 알아내려고. Because she knew the intention of Jesus. 도대체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What is Jesus thinking about right now? 우리 집에 왜 왔을까? Why is he here today? 우리 집에 온 이유가 뭘까? What is the reasoning behind this? 그래서 예수님을 바짝 붙어가지고. So she was following, grasping onto Jesus. 열받은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And the mad. 예수님, 얘가 원래부터 옛날부터 눈치가 없어요. And Martha said. 얌통머리가 턱 까졌어요, 요게. She does not know her surroundings very well. 아니, 지금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빨리 밥을 해서 드려야 될 텐데. Jesus, I'm about to serve you with food. 아니, 요년이 말이야, 요년이. But my younger sister 턱 밑에 앉아서 아멘만 하고 있다니까요. Is grasping onto you right now. 그래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And she was condemning her younger sister. 예수님 말했습니다. And Jesus said, 한두 가지면 족하도다. It's okay. 먹는 게 중요한 게 It's not the food that's important. 내가 부흥에 50년 했어요. Throughout my 50 years of ministry. 뭐 각 교회 가면 부흥 강사 대접한다고 난리예요, 난리.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trying to serve me. 내가 가면 특별히 더 해요. Especially when I go. 그냥 여성 교회에서요. 잠옷까지 다 사놔요. It's much more extreme. They even buy me pajamas. 잠옷까지 다 사놓고요. For me and my wife. 그냥 먹을 거 다 사놓고요. They serve me with food. 호텔에 그냥 꽉 채워 놓고요. 나중에 그 호텔 안에다가 플랜카드도 써놨어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막 한복을 막 한복 12복짜리를 입은 여성교회 예?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이쁜 년들 막 골라가지고 그냥 강세방에 와서요. 간사니 감사해요. 한복. 별 발광을 다 떠요. Greet me. 내 딸 그때 속으로 좋아할 줄 압니까? Do you think I'm happy with 내가 this?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And you tell them. 그때 또 욕이 나온다니까. 속으로 이래요. 미친 년들. With extreme language. 개 같은 년들. 별 발광을 다 떨고 앉았네. 강사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They don't know what I actually truly like. 그 강사는 뭘 좋아하느냐? What does the preacher 자기 like? 자기 구역의 어린 성도들을 the young 빨리빨리 전화해서 people 오늘 첫 시간부터 빠지지 말도록 총동원하여 gathering them 은혜 받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Meeting. That is what I truly like. 강사가요 뭐 좋은 거 먹는 거 싫은 거야. Preachers they don't like. 앞으로 여러분이 나를 대접할 사람이 있으면 especially those who are 나를 대접하려고 조나단 목사님 찾으세요. 조나단 목사님. 조나단 목사님은 배가 고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He's always hungry. 나한테는요 뭐 먹으러 가자 뭐 하자 딱 질색이요. You don't need to serve me with any food. 나는 현찰을 좋아해. I like hash actually. 왜냐하면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Because I have so much work to do. 이번 주에도 전국에 한 바퀴 이 나라 살리고 Going about this nationwide tour this week. 행사하는데 딱 5억 5천이 들었어. 5억 5천. I've used about 100 million won. 나는 현찰이 필요해. 이거 현찰이. So I actually need cash. 예, 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예, 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today? 먹으러 가자 그래도 청와대에서 먹으러 오라 그래도 나는 안 간 사람이요. Even if the Blue House invites me, I don't go.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청와대에서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Regular pastors, 양복 맞춰 입고 가요. With their newly fitted outfits, would go inside the Blue House, but I didn't. 이낙연 총리가 총리된 뒤에 After 이낙연 한기총을 방문하겠다고 사정했던데 오지 말아. Became the minister, I never invited him over to the CCK. 또 정세균이가 총리된 뒤에 And after 정세균 그 사람은 교회 안수집사니까 Prime Minister because 당연히 한기총을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오지 말았어요. But I never told him to come.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나한테 삐져있대요. 삐져 so they're very kind of mad at me.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올려면 And I said,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사파 정리해놓고 와라.
You must get rid of all the 주체 forces from the Democratic Party and then come. 더불어민주당이 주사파만 정리하면은 If you are to get rid of all the 주체 forces, 내가 국민의힘 여의도에 그 당보다 너희들을 더 잘 섬겨줄게. I will support you even more than the People's Power Party. 더불어민주당의 주사파만 정리하면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I can serve them even better. 그러나 주사파는 안 되는 거야. The 주체 forces they cannot. 그 이번 주 한 주일 돌았는데. So I've done a nationwide tour for a week. 그래서 어제 우리 저 10만 목회자 대회 많이 오셨어 목사님. And we did a gathering of 100,000 pastors tomorrow. 10만 목회자 대회 많은 목사님들이 온 걸 보고. And looking at this. 또 기디온의 양털 시험의 증명이 나타났어요. Just like the fleece test. 뭐든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 안 하려고 하는지를. Whenever God does something. 딱 나타난 현상 보면 알아. We can see it through our happenings. 아,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구나. Oh, God is trying to do something. 삼일절 대회를 하려고 하는구나. For the March 1st movement. 삼일절 날은 전 국민 대한민국 국민요 천만 명 모여야 돼 뭐. So we must all gather on March 1st. 선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It's not for the election. 이 주사파를 다 쳐내고. But we are to eradicate. 예수하고 복음 통일을 해야 돼. All the 주사 forces and. 동의하십니까? Fulfill the unification of the gospel.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So those who are in here. 지금부터 여러분이 결사적인 자세로 From now on, 이제 3.1절 준비에 들어가는데 오늘 예배에서 이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은 all of your efforts, 한 사람이 100명씩 so one person should 아니, 또 얼굴이 또 send this over to 100 people 저 새끼는 입만 열만 100명이라고 또 한 사람이 몇 명씩? One person, 100 people. 그날 가서 데려오는 거 말고 Not on 사전에 the day 핸드폰으로 이름을 100명 쓰고 But beforehand, 핸드폰 써서 you should share it. 전부 다 내 핸드폰에다가 붙여야 돼. Through your phone. 다 붙여야 돼. 다 붙여야 돼. You must share this. 알았죠? Do you understand 아, this? 그럼 목사님 핸드폰이 과부하 걸려 터질 텐데요. 터져도 괜찮을 거 아니야. 터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일 안 하는 사람들은요. Those who are not participating in this. 다음 주부터 이 예배에 들어오지 마. From next week, you don't need to come into this worship. 아니, 내가 여러분들 데리고 장난칠 군번이요. 아니란 말이요. I'm not doing this for just jokingly. 아멘. 아멘. 인생 살 거 없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끝나버려. Your life is very short. 내 말을 잘 들으세요. So listen to me very carefully. 인생이 무슨 영원한지 압니까? Your life is not eternal. 내 나이를 보세요. Look 벌써 at my age. 올해 97살이 됐어. 97. I'm already 97 today. 인생 살 거 없어. 내일 모레면요 우리는 다 주님 나라 가야 돼. And soon to come we will go into heaven. 영원한 시간 관점에서 이 땅에 100년 향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설계도를 빨리 눈치채고 So we should grasp onto this construction of God.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사시고 And live a joyous life. 지금 여러분들까지도 내 마음에 안 들어. Within the sight of the Lord. 여러분이 지금 뭐 신앙생활 하는 게요. Even now your spirituality and your spiritual life. 내 분량을 못 채우고 있어. It's not up to my limit. 여기서 내 분량을 채우는 사람은 한 10%밖에 안 돼. There's only 10% who is 몇 프로요? 김학성 교수님이 내 분량을 조금 채울 것 같고. Maybe especially Professor Kim. 조금 채울 것 같아. 아이 나 어떻게 이런 장로가 나타났는지 말이야. He's a great elder. 그것도 합동층 장로가 참 별종이야 별종. 할렐루야. 아멘. 근데 김학성 교수님이 이번에 전국에 날 따라다니다가 But going about this nationwide tour, 대전에 와서 열받았어 열받았어 In Daejeon, he was very maddened, Professor Kim. 열받았지 왜냐하면 어떤 늙은 80대 되는 목사가 Because an old pastor 장로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was condemning 조롱을 한 것 같아 장로님 Professor Kim 그런 조롱은요 늘 있어요 두고 봐요 It was condemnation 정강원 목사는요 그런 조롱 It follows me around, always 앞으로 그런 놈이 나타나거든 바로 주먹으로 이빨을 딱 정리해버리다 Next time you just hit him with 목사고 자식은 소용없어 야 이 개새끼야 해가지고 다 했어 너 왜 개새끼야 했냐 그래요 정강원한테 배웠다 이 개새끼야 인간들이요 입이 지한테 달렸다고 지 생각대로 떠들어 지 생각대로 People just 에이그 따서 에이그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설교를 잘 못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주님의 설계도를 모르면 하는 짓이 다 헛방이요 And his construction 말이 다 헛방이요 so they become 생각이 다 헛방이요 of God. 하는 짓이 다 헛방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설계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 So we must know about the God's construction very well today. 그러면 주님의 설계도는 어떻게 그려졌는가? So how was this drawn? 주님의 설계도가 그려진 것이 복음이요, 복음. This is the gospel in and of itself. 그리스도를 위하여. It is for God. 가사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Jesus. 그리스도에 의하여. By Jesus. 그리스도의 것으로. By, for Jesus. 이렇게 설계도가 만들어졌어요. That is how the construction was made. 그 말씀은 어디 있다고요? And this.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해독하는 제1 성경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될 때 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어떻게 됐냐?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It is for Christ. 그리스도에 의하여. By Christ. 그리스도의 것으로. And of Christ. 이렇게 설계도가 만들어졌다. That is how the construction is made. 이해되시면 아멘. We understand this. 이걸 제1 원칙으로 딱 해놓기를 this 바랍니다. This is the very first principle.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설계도가 실제로 이 땅에 시공한 것이 첫 번째 사건이 창조야 창조. By the creation. 천지 창조라고요. By the creation of this universe. 그 앞에 것은 전부 다 구상이고 Before that it was just 하나님의 계획이고 a construction and a plan. 실제로 이 땅에서 시공한 것은 But it was 천지 창조예요. Built by the creation.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사건은 so looking at Genesis 1,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든 거예요. It was made by God's construction. 그래서 천지 창조의 일곱 단계는 so all the seven steps of creation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It is all for Christ.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It is all by Christ. 그리스도의 것으로. And is of Christ. 첫째 날 빛이 있으라. First, let there be light. 이것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It is all for Christ.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뭐냐면 so for the first day,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신다. God coming down as a man into this world.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의 첫 단추. That is the first step of the construction. 이걸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 그래. 복음. We call this also the gospel.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복음의 첫 단추가 this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다. It's believing in this.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 That's the first step of the gospel. 이것은 성경에 어디 있느냐? And this is written inside the Bible. 고린도 후서 4장 within 2 Corinthians 4절부터 나와 있어요. Chapter 4. 한번 읽어봐요. 이게 창세기 1장을 풀어가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한 목소리 읽으시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 Let he who commanded light. 이것이 어디예요? 창세기요. 몇째 날이요? 첫째 날. Also referred to.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The first day of the creation. Let there be light. 이 빛이 있으란 이 하나님이 this God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wasn't the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 The glory of light, the light of glory on the face. 이 말이 창세기 1장을 풀어가는 키워드의 키워드. This is a keyword. 이것은 뭐냐? 창세기 1장이라고 하는 그 천지 창조 사건이. Within Genesis 1, the creation.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It is a proclamation of the gospel. 이것이 곧 천지 창조한 내용으로 나타났는데. And this is also shown as a creation.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Even like how? 우리 마음 속에 God created the universe. 예수가 오셔서 Within our hearts, if you have Jesus,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the things of the past, 새것이 되었도다 It's renewed. 우리 속에 우리의 타락된 인간을 This corrupt man,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within the image 새로 of God, 만들어가는 일곱 과정을 is renewed 창세기 1장이 선포하는 by the 것입니다 seven steps of the gospel. 이해됐으면 아멘 Do you understand this? 그 빛이 있으라 이거는 뭐냐 so 예수가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온다는 거야 that Jesus is coming down here as a 이것이 man.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We should have this upon 이게 복음의 첫 단추야 this is the first step of the gospel. 그래서 요한 1서 4장 1 절을 보면은 여기 대해서 해석을 John 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한번 읽으시면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 아니 1절부터 4장 1절 시작. 4장 요한일서 4장이에요.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첫 단추라. This is the first step of the gospel. 여러분이 복음을 아시기를 원하신 마음에. Do you want to know this gospel?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해하기 원하신 마음에. Do you want to understand the construction of God?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Those who proclaim this.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의 1번이다 이거예요. This is the first step.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Do you admit this? 진짜요? Do you really admit this? 확실해요? Are you sure about it? 살아계신 주 노래 불러봐요. 그러면 주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생자 독생자 예수 날 위한 오시었네. 사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것 사랑의 주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신 주의 사랑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소 걱정 전혀 없네 내가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조별 때까지 저를 싸우리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 살아계신 주 설계도의 1번이야 1번. This is the first step of the construction 그러니까 of God. 빛 대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 So God as light is within me. 내 속에 들어오면 공허, 혼돈, 흑암이 물러간다. Now the emptiness, darkness, and chaos. 공허. 따사합니다. 혼돈. Chaos. 흑암. And 이건 전부 사탄이가 가지고 나는 놀이터야 놀이터. This is all from Satan himself. 사람이 왜 혼돈하냐? Why is man in chaos? 이 사탄이가 사람 속에 있으면 인간이 혼미한 영이 없어요. Because Satan dwells among the mankind. 그러니까 판단도 혼미하고 생각도 혼미하고 your thoughts, 다 혼미해. It's all in chaos. 사탄이가 사람 속에 있으면 전부 다 공허해 공허해. And when Satan dwells among mankind, 비어가지고. We're all empty within. 그냥 인간이 죄를 져요. And we 그 sin 공허한 about, 마음을 채우려고 and we are trying to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전부 자기 공허를 채우려고 전부 모든 사람을 다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we use other man, 이따위 짓을 해요.
그러나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But if Jesus dwells among 이 세 가지가 다 떠나갔다. Of these three elements will go away. 아멘. 아멘. 흑암도 다 물러가. Even darkness. 어둠도 흑암도 사탄이가 지배하는 영역을 흑암이라 그래. 흑암. This is all.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떠나갈지어다. We rebuke all of this today. 이게 떠나간 사람과 안 떠나간 사람은 하는 행동 자체가 달라. Those who have this and don't. 끝없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We see a great comparison. 그냥 헛된 야망을 가지고 말이야. 모든 면에 그래. 의식주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요? 더 좋은 걸 처먹을까 해가지고 And even what they eat. 그러다가 인생이 희생당해 버려 의식주에게 사기당한다니까 사기당한다고 You'll be fooled by this.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의식주를 채우려고 온 것이 아니요 You're not here. 여러분이 왜 태어났냐 예수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To fulfill these, but we are for Jesus.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오면은 So if Jesus is inside us today, 혼미함이 다 물러가 버려 All the chaos, it will go away. 아멘. 아멘. 멍청한 것이 다 물러가 버려 Or your dumbness, it will go away. 예수가 내 속에 오면은 If Jesus is within me, 공허함이 다 떠나가 All the emptiness, it will go away. 자기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막 자살하고 그런 거 없어요. So even committing suicide, it will never happen. 예수가 내 속에 오면 If Jesus is among us, 참 만족이 온다니까. We will have great fullness. 있으면 If we have him, 좋고, it's good. 없으면 If there's none, 더 좋고. It's even better. 왜 더 좋냐면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Because nothing that we could take care of.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게 다예요, 따자. 자식. Even kids. 있으면 it's 좋고. Good. If we have them, 없으면 it's better. 무자식 상팔자요. It's even better. 아멘. 따서 돈 money 있으면 it's good 좋고 if we have it 없으면 and if we don't have it 강도가 안 와서 더 좋고 it's even better because we have no thief in our house 아멘 아멘 따라해 40평 아파트 big apartment 있으면 it's good 좋고 if we have it 없으면 better 더 좋고 왜 청소하기 귀찮아 40평 because we don't need to clean about it 이해가 돼요 아멘 요즘 강남의 40평 아파트는 40억이네 40억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여러분 집 없는 사람 걱정하지 마라. It's okay if you don't have a house. Don't worry about it. 우리 교육권에 와서 살면 돼 그냥. You can live inside our church. 여기 와서 그리고 하루에 3천 원 주고 여기 장기 계약하면요 여기 우리 랜드 가서 그 저기 좀 씻는 거 있잖아 씻는 거 거기 가서 씻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You can just dwell among the church. 우선 1년 내내 나처럼 한 벌만 입으면 돼. And just wear one clothing for a year. 그렇게 살면 돼. Just like me. 예수만 위해서 살면 되는 거야. You could just live for Jesus. 근데 막 갈증을 느끼면 안 돼요. But having this thirst. 그건 예수가 너 속에 unacceptable. 아직 안 왔다는 거야. That means you don't have Jesus among you. 안 왔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거야. That is why you have this thirst. 첫째 날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 Because you don't have the first day among you. 빛이 보아라. Let there 있으라. Be light. 아멘. 아멘. 따라해봐. 이뿐 마느라. A beautiful wife. 만나면 If you meet 좋고, her, it's good. 따사도 못생긴 년. Ugly 만나면 wife, it's good. 더 좋고. Even better. 왜 더 좋냐? 못생긴 년은 바람을 안 피우니까. Because they don't go about with other men. 꼭 두툼하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만사를 다 우리는 감사 감사. So we should have gratitude in everything. 참 만족 속에 살아야 돼. And be fulfilled.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성격 준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여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되어 나를 사랑해 예수야 할렐루야 가시밭에 예수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던 주 나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어도 나를 빌어주시네. 일어나 걸어요. 내가 힘을 줍니다. 내려나 너가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 등 뒤에서 나를 도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고 곤하여 넘어지다 일어나야 곧 내가 힘을 줍니다. 일어나 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설계도의 1번이에요. That's the first step of the construction.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예수가 너 속에 들어가라. Jesus says among you today. 첫째 날이 완성이 되면 So when we have the first day complete, 증거가 나타나, 증거. We'll have proof. 고백이 일어난다, 고백. We'll have proclamation and confession. 주여를 불러 주여. We'll cry out the name Lord. 따라해봐요. 주여! 주여! 그거요 아무나 못 불러요. Nobody can proclaim this. 주여를 아무나 부를 줄 알아요. 절대 못 불러. Nobody has this confession for them. 주여는요 성령이 This is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밀고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밀려 나오는 소리가 주여예요. 고백이란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부르는 주여를 다른 사람들은요 쑥스러워서 못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수 있어요? 담대하게 진짜요? Can you really? 세상 사람들 다 있는 데서도 주여를 부를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Hallelujah. Amen. 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그건 예수가 그 속에 안 들어갔다는 거지. 직장 세상에 직장 가서 점심 먹을 때
아니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뭐가 죄라고 기도 안 하고 말이야. 살짝 혼자서 말이야. 눈을 감았다 뜨면서 속으로만 And just internally they pray. 그렇게 밥 먹으면 되겠냐고. This is unacceptable.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 Even for you as well.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해야지. We must confess. 점심 시간에 딱 도시락을 펴놓고 During your 식사 lunchtime. 기도할 때 주여 삼창부터 하란 말이야. You must cry out the Lord 주여! 세게 불러. Just like me. 그러다가 침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okay. 앞 사람의 그 저 도시락에 막 침이 튀어가면요 아이씨 들어서 못 먹겠다고 버리고 가면 네가 두 그릇 먹으면 되잖아 두 그릇 먹으면 주연을 말이야 뭐가 주연을 말이야 그렇게 주연을 담대하게 불러야지 Let's confess the name of the Lord. 여러분이 세상 가서요 자기 직분 속인 사람도 많아요 There's many people even 교회 다녀 그러면 그래 within the church 매주일 교회 오면서도 거짓말을 who hide their duty and position within the church. 가끔 한 번씩 가, 가끔 한 번. And their attendance within the church. 안 갈라 그러는데 자꾸 엄마가 아버지 가자 그래가지고. They hide this fact. 할 수 없이 가. 그러면서 또 교회 와서는 혼자 아멘 제일 세게 해. 그 within the church, 부여, 부여, they 부여, say 부여, amen 부여. The loudest. 너 교회 다녀? 다닌다. 그 교회를 못 다녀. 너도 따라와 이 새끼야. You must be confident in your church attendance. 예수도 안 믿는 게 인간이야 벌레지 개자식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 You must proclaim this. 여러분은 첫째 날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Have blessing of the first day among 둘째 날은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It's the separation of the waters. 나누어지란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And the separation means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둘째 날로 나타나 refers to the crucifixion of Jesus 나누어지다. Christ. The separation. 그래서 이 나누어짐은 성전 휘장이 나누어질 때에 like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냐?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world. 나의 뜻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주일날과 주일 아는 날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물질도 11조 내 거와 하나님 것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나눔의 역사가 둘째 날 일어날지어다. 그래야 사람이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 것과 자아는 확 찢어 Your past and your 믿습니까? ego. Let it be separated today. 찢어진 것이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and those who have this, 이 사람 속에서도 반드시 고백이 일어나겠죠. Separation, they also confess. 할렐루야. Saying hallelujah. 입에서 터져 나오지요. They say this out loud. 도표를 보시면은 Let's look at our diagram 자, 두 번째 날이 사람 속에 임하시면 자아가 죽은 사람 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거나 성경 읽을 때 입에서부터 아멘이 터져 나가. They say 다시요. the word amen. Amen. 두 손 들고 아멘. Amen.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은요 those 절대로 자아가 안 죽어요. Those who don't say amen. 왜 아멘을 안 하느냐? It just 설교하는 목사님 말보다가 자기 생각이 맞다 이거예요. It means that your ego is still there. 그래서 버티는 거야. 딱 버티는 거야. It's not broken down yet. 억지로라도 아멘을 하면 자기는 무너져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This word, amen. 할렐루야. It means the 그러면 사람이 성화가 된다 말이야. That is how you become 거룩해진다 이거요. And holy. 이 거룩이란 말은요 영어로는요 커트라는 거예요. 커트. 분리 분리. The root word 뭐라고요? of this word, holy, it means 여러분, to cut. 머리 자르는 거 커트한다 그러잖아. 잘라낸다는 거야. 잘라낸다. You separate this 그러니까 from 여러분 you. 둘째 날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다 잘라내는 거야. So if you are to have the second day, you separate this from you. 내 속에 왔는 옛 성품, 인간 성격 다 잘라내는 거야. Your own self-will,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질지어다. Let us be image bearers of God. 그러면 셋째 날이 또 임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라. It says dry land up here. 땅이 드러나는 거지.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물, 주님이 침례를 받을 때, Baptist, 물 속에 내려가서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up, 거기를 이 성경이 꽂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건 세례를 말해서 예수님의 세례, 물이 드러나라. 물이 물에서 쭉 떠오르는 것처럼 like how dry land 우리에게는 뭐냐 이게 부활이요 부활 from the waters. This is 세례가 왜 부활이냐 세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요한복음 6장에 쓰여 있죠 it says in John chapter 6.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Let us have resurrection within us today. 성경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 속에 부활의 영이 임하시면 so when we have the spirit of 여러분의 resurrection 가정도 부활시키고 영도 부활시키고 자녀도 부활시키고 하는 모든 family, 인생 자체가 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일어납니다. Those who have the resurrection, they come to us. 자, 도표를 한번 보시면 셋째 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입에서 승리의 소리가 나오는 거야. They proclaim the word. 할렐루야가 터져나와. 할렐루야. They shout hallelujah. 다시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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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소리 자주 하는 사람은 부활해요. Those who see this many times. 죽어서 나중에 주님 올 때 부활, 그건 당연히 하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 세상에서 부활한다고. Even within the world.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within 하는 family, 모든 kids, 일도 인생 자체가 work, 부활의 영이 터진다. Your life it becomes revived.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네 번째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해와 달과 별이니까. The sun, moon, and stars. 해와 달과 별은 뭐겠어요? 요셉의 꿈에 의하면은 아버지, 엄마, 형제들을 말하는 거지. 해, 아버지. All the family members. 엄마는 그 다른 엄마. 별은 형제들. The moon being 이게 the mother, 뭐냐? 직분을 말하는 거야. 직분, 직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넷째 날이 오면은 so 여러분에게 드디어 하늘로부터 직분이 내려오는 거야. 교회의 직분도 내려와요. Church, 세상의 직분도 내려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날 때에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full of meaning.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태어난. It's all under God's plan that you're born here. 실수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놀이에서 실수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But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안 오니까 자기가 인간을 왜 태어난지를 몰라.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So 그러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임하면 아멘. Among us,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것처럼 priest,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well, 직분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직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겪지 않고 억지로 강제로 지가 직분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막 알랑방 붙들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going in front of the pastor 권사하면 안 될까요? 하야야. And begging him to become an elder or 그 목사님 하도 귀찮으니까 그래 권사해 처먹으라 이년아. 그래가지고 다른 권사는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밀어 올라서 직분이 생기는. 장로도 마찬가지요. Even for the elders 신학교 as well. 가는 목사도 마찬가지요. Even for those who go to seminary. 하늘로부터 직분이 내려와야 돼. Pastors, you must have this by 아멘. The heavens. 아멘. 안 내려왔는데 지가 스스로 만든 직분은요 빨리 은혜 받고 가불로 직분을 먼저 얻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 받아서 자기 직분으로 제대로 들어갈지어다. Find your place within the church.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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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에요. 이 목사가 무슨 계급인 줄 알고요. Even within the church, 아이고, they think pastors. 아이고 요즘 여자 목사들요. Such a high level figure. 그냥 다 목사예요. 다 목사 그냥 다 목사. Especially 여기도 가서 there, 5만 원 주고 목사 다 받았어. Women these days, they're all pastors. 여자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There's many women who are also not ordained. 많은 분들이 어떻게 목사인지 말아요. Many of them. 신학교 가요. They go to seminary schools. 목사님들이 목사 장사해 먹어요. 이 목사님들 뒤지도록 혼날 거예요. 주님 앞에 and they 심판대 market about 앞에 서면요 심판받을 거라고. 목회 안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목사 장사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오면 여자 집사님들 오면요 일단은 책을 2천만 원을 사라 그래. So 신학교 4년 배울 책을 이것을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시간 바로 목사 안수 하겠습니다. 어딘지 여러분이 궁금해요. 알려 줄까? Do you want to know about this? 돈 2천만 원 들어가면 바로 5분 내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다 읽기로 약속을 하고 가정하고 그냥 목사 안수 해요. 이런 목사님들이요. 여자 목사들은 절반이에요. 절반. About 2 million won, you can immediately become a pastor. 나는요 이걸 현장을 다
봤어요. I've already seen this for myself. 그거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This is all meaningless. 그래서 중국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워치만이라고 있어요. 리토센. So there's a man by 이 워치만이는요. 지금 현재 지구촌에 있는 직분을 인정하네 그 사람은. He does not 모든 사람을 다 형제라 그래. All the church 모든 사람을 positions. 다 자매라는 거예요. 왜 하도 가짜 직분들이 많으니까 아예 워치만을 직분 인정 안 하고 He does not recognize the church positions. 그럼 교회 직분은 그럼 어떻게 만드냐? 신학교 나와서 시험 보고 강도서 고지 시험 보고 목사 고지 시험 봐가지고 이거 전부 다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워치만이 이렇게 말해요. But he says, 사역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역을. You must do ministry. 사역을 해보면 By the ministry,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나타난다. Those who have the anointing of Jesus Christ. 첫째는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And gathering. 가르쳐 보면요 벌써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We go about this ministry. 그래서 preaching,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지. That is how you get the 인간이 그냥 강도서고 position within the church.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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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무효다고 워치만이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워치만을 이단이라 그래 이단. 근데 이단 아니요 이단 아니요. That's why people condemn him as a heresy.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 오죽하면 그것도 1901,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속으로 찾아 들어가요. So we are to find our place within the church. 그게 사람이 그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when 없어요.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We cannot do this on our own. 그러나 빛이 임하시고 when we have the light, 나누어지고 when we have the separation, 부활하고 and when we have the resurrection,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뭔지를 알게 되는. Then we can know the position that God has 거예요. given us. 아멘이십니까? We can see this for ourselves. Amen. 차츰차츰 안개가 걷혀요. Amen. 하나님이 내를 위해서 마련한 것이 어딘지가 서서히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걷는 이 길 안 불러보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주신 직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 심장이 울렁이고 혹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가닥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도 없이 휘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가다리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 어두운 밤이여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나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같아 너무 멀리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요 오라 하나 두려워 아니하니 망사를 주님께 해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실수하지 않으신 어두운 밤이요 어두운 밤 주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리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너무 멀리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하나 두려워 아리아리 이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란 거치고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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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는 걷히고 님 주신 빛이 뚜렷이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 하나님은 실수하디야 여러분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So we are going to be placed by God. 그 내가 부흥에 50년 했는데 I've done 50 years of revival 이게 ministry. 넷째 날까지 온 사람들을 보면요. 전 성도들 중에 10%도 안 돼요. There's only 10% of all the congregation.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야. 아니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사람으로 태어날 때 너는 world,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니까. 근데 work. 자꾸 다른 데 헤매는 But 거예요. You just wander around. 여러분 헤매지 마십시오. Let's not become wanderers.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세요. By the pathway of Jesus Christ. 오치마네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좌행참이 있어요. Let us place ourselves within the position. 앉으라. 걸으라. 또 뭐지? 응? 그러니까 주님이 앉으라는 곳에 앉아야지. So let's sit. 걸을 때 걸어야지. Or we are to sit by God.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리에 속히 찾아 들어가. So let us place ourselves within our positions by God. 계속 설교를 듣고 So we shall listen to the sermons.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조금씩 움직여서 And by you God will move us. 여러분을 제자리에 갖다 딱 놓으시고. And place us within our positions. 할렐루야. Amen. 우리 전해덕 전도사님은요. Even youth pastor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John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러면 트럭 운전사 한다. And I asked him what he was going to do in the future. 내가 도대체 이 목사들이 트럭 운전사가 뭐야? He said a truck driver. 왜 트럭 운전사를 해야 되냐니까. And I asked him why. 그것도 쓰레기 치는 트럭 운전사. And he even said 왜 그러냐니까 그 차가 제일 크대. 제일 커 가지고 난 그거 한다 그래. That gather the trash. 근데 이제 But now 이제 제자리 들어갔어요. He has found his position. 나는 아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I'll become greater servant than you, Pastor John. That is how he found his place. 할렐루야. Amen. 여러분도 제자리를 찾으십시오. Let us find our position as well. 어느 자리에 가든지 모든 것이 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Everything should be for Christ. 그리스도에 의하여. By Christ. 그리스도의 것으로. And of Christ, whatever you do.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And proceeding the pathway and construction of God. 다섯째 날을 보시면은 자, 다섯째 날은 이제 뭐냐? 한번 다섯째 날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look at the Bible once again. 다섯째 날 성경을 한번 읽어주시면 이것이 왜 오순절인지에 대하여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미 벌써 부활 셋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So this is already done in the third day. 근데 왜 이것이 또 새로 나오느냐? But why do we see 이것은 this? 뭐냐? 확대 역사예요. 확대. This is for the expansion. 확대 역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주님이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셔서 Just how God ascended.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And pour
오순절에 성령을 왜 얻냐 하면 사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실래요? 받아야 여러분이 모든 것이 확대가 된다. That is why how we can expand in every area. 그리고 여러분 같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온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복제를 시킬 수 있어요. 복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강하게 온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요 전도에서부터 십자가를 가르치고 부활 가르치고 해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와요. 그것이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안 받으면요 절대로 복제의 능력이 없어. 여러분에게는 복제의 능력이 이루어지잖아. 할렐루야. 아멘. 정강훈 목사와 만나면요 다 제2의 정강훈을 내가 만든다니까. I make this, 여러분도 벌써 절반은 정강훈 됐다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I have the power of 나한테 the 와 있는 복음을 me. 여러분에게 복제시킨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사도 바울 봐요. 감방에 가가지고도 감수들을 붙잡고도 복제를 시켜버려. He duplicates himself within imprisonment.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초월일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감방 자체를 뒤집어 놔버리잖아. Within imprisonment. 아멘. Well. 아멘. 나도 감방 가서 감방을 뒤집어 놨다니까요. Even when I was imprisoned myself. 아니, 나를 감동하는 간수 선생님들이요 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 그래 안수기도. Those people. 내 안수기도 많이 해주고 와서 많이. I pray for them. 그래 내가 왜 안수해달라 그러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교회 권사인데요. And post a hand on 당신이 them. 어떻게 정강훈 목사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냐고요. 정강훈 목사가 이 하나님 일하기도 바쁜데 왜 그 감방 당신 있는 감방에 왜 왔냐. 당신 때문에 왔다 이거 당신 때문에. Purpose of my 그냥 빨리 오늘 대가리 갖다 대고 꼭 안수 받아서 오라고. I want a imposition of you. 그래가지고 내 면회 가려 그러면요 꼭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so 안수 좀 해달라고. Always impose a hand on him. Halleluja. Amen. 또 어떤 젊은 간수님은 And there was a young 나 담당이 아닌데도 the cell. 하루는 내 방을 찾아왔어. He came to visit me one day. 간수들도 감독이 심해요. 자기 담당 아닌 데는 가면 안 돼. 그 눈을 피해 가지고 감독을 피해서 왔어요. 와 가지고 왜 오셨냐니까 아, 자기는 교회의 청년이라 그랬지. He told me he's a youth within 아니, the church. 장가도 안 갔어. 그런데 야, 목사님을 여기서 만날 줄 몰랐다 이거야. But he was very astounded that he met Pastor Jung within the cell. And he asked for a consultation. 물어봤어. And I asked him, 뭐하고 살았냐니까 막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And within him, he had the gospel. 꼭 누구와 같았냐면 우리 like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Lawyer Lee Sung-hee. 이성희 변호사님은 이거 세상적 변호사잖아요. Lawyer Lee Sung-hee. 신학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막 불타고 있는 거야. But he has a flame of the gospel within him. 신학교 가라 그랬어. So I told him to go to seminary school. 신학교 가면 내 등록금 다 대준다. And I'll pay for all of your tuition. 여기에 사표 내고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내가 일을 찾아줬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And he knelt down before me. 안수를 좀 해달라 그래. And he asked for imposition of hands once again. 안수했다고 나한테 서명 사인을 해달라. And he also asked for a signature for approval. 나중에 목사님 찾아가면 나는 모른다 이러면 안 되니까. As a proof, 자기한테 안수했다는 사인을 그래 사인 해줬어. Later on. 그 언젠가는 날 찾아올 거야. And one day he will come visit me. 나는 그래서 감방 안에서 오네시모를 so even within the 얼마나 cell, 많이 만드는지 몰라. 할렐루야죠. I've done this work. Amen. 이게 바로 복제의 능력이에요. 복제의 this 능력. This is the miracle of the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야. This will also happen to you as well today. 여러분도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복제시켜. Your family members, you should also duplicate them. 자녀들을 복제시켜. Your kids. 친척 복제시켜. Your cousins. 언니 오빠를 다 복제시켜. Your brothers and sisters. 근데 이 복제의 능력은 그냥 인간의 말재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This power, this is not by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오면 power, but it's 이 속에 영적인 day, 본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By the spiritual instinct, 성령의 this 능력으로. Is possible by the Holy Spirit. Hallelujah. Amen.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이 다 기뻐요. And you're joyous in everything that you do. 첫째 날이 임해도 기뻐. Even when you have the first day, you're happy. Even the second day. 자아가 막 파쇄되는데도 기뻐요. Even though you're separated from your own will, you're happy. Even the third day. 넷째 날도 기뻐. The fourth day. 다 기뻐. You're always happy. 성령 세게 받아가지고. By the Holy Spirit. 복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Let us be duplicators. 여러분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지어다. Let us be expanded.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어차피 한번 살고 가는 거. Just living a lifetime. 시추구리하게 살지 말고.
아멘. 아멘. 한번 정말요. 정말 말이야. Let us. 정강 목사같이 좀 살아봐. Live like Pastor John. 아멘. 아멘. 난 정상을 딱 때리잖아. 정상을. I have the highest peak. 두고 봐요. 이 한반도의 최고의 마지막 남은 숙제가 자유통일이거든. The last task, reunification. 반드시 전나우 목사가 자유통일 시킵니다. 두고 We are 봐서. to do this. 그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잖아. He has a forefront. 이번에 김학성 교수님 동생 김국성 선생님 온 거 봤죠? Did you see Professor? 그 사람은요 Kim Guk-sung, 북한에서 teacher Kim Guk-sung, 국정원 간부야 북한의 국정원 간부. He was within North Korea. 실무자로서는 최고의 최고. He was one of the highest positions within North Korean government. 여기 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외교관에서 깊이 몰라요. 이 사람은 북한 안의 핵심 실무자예요. He was one of the main figures within North Korea. 하나님이 왜 한국에다 보냈겠어? But he sent him to South Korea. 그리고 어제 늦게 와서 나한테 고백해. He was sent. 나는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And he confessed that he will do everything that I told him to do. 목사님이 죽으려면 죽겠습니다. Even death. 할렐루야. 아멘.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5년 있었는데 He was in North Korea. 국정원이 전부 다 빨갱이로 넘어갔단 말이야. 박정원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용하면요 오히려 통일할 텐데 쫓아내버렸어요. And even in South Korea, he worked. 세상에 이런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오갈 데 없이 왔다 갔다 하기에 내가 방송 듣고 나한테 오라 그래서 얘기했더니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And you cried before me. 남조선에서 만난 사람 중에 목사님 같은 처음 봤다는 거야. You're the first person I met within South Korea. 왜 그러냐면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처음 봤다는 거야. 처음 봤다. And who recognized you.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요. He's a great figure. 요 사람 활용하면요, 3년 내로 통일할 수 있어요. If you use him, we can get reunification within 3 years. 할렐루야. Amen. 그분이 말해요. He told me. 자기만 도와주면 자기는 3년 내로 통일할 수 있다는 거야. He can achieve unification under 3 years. 다 안다는 거야. 김정은이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자기는 다 안다는 거야. He can report all the pathway of Kim Jong Un. 그 다음 더 이상은 비밀이니까 말 안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붙어지고 so God, 이게 뭐냐면 주님이 뭔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 여러분도 work.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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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so 여섯째 lastly, 날이야. The sixth day.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이거는 영원 무궁세계를 말하니까 이따가 내가 살짝만 kingdom. 설명하면 돼요. 안식일이 안식일. 안식일은 이것은 영원한 안식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rest. 맞이한 이 여섯째 날 이걸 주목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뭐냐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이룬다. 뭘 왕국 이뤄요? The millennial kingdom.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We are to also enter this millennial kingdom. 또 우리는 kingdom. 주님이 재림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And before Jesus coming again. 이 세상에 죽기 전에 요셉이처럼 just like Joseph. 버금 수레를 타는 거예요. We are to ride the chariot. 인장 반지를 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년 왕국의 예행 연습을 This is a rehearsal 먼저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Before we enter the millennial kingdom. 아멘. 여러분 천년 왕국의 예행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Do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is 요새까지 해보실래요? Just like Joseph.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So everything in the world 요셉도 복음의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Of the gospel, just like 다윗도 Joseph. 복음의 순서대로 되는 just 거예요. Just like for David as 아멘, well. 아멘,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천년 왕국의 능력이 임하여 so let us have this power 천년 왕국의 today.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Let us have the path of Zion.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다시 보라고요. 이 모든 성경이 다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the Bible 일단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Built by the gospel. 복음으로 사는 사람 어떻게 생기느냐 Those who live by the gospel, 첫째 what has...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에서 열한째 아들로 태어났어 He was the 11th son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the 12 tribes of Israel.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This is Jesus Christ. 이 땅에 오시기 전에 Before coming down, 수 없는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with many 삼위일체 하나님과 With Trinity God, 같이 사셨어요. He was among them. 그래서 요셉이가 이제 And Joseph,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being betrayed by his own brothers, 구덩이에 빠졌어. 구덩이에. Has fallen into 형제들이 a pit. 구덩이에 던졌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야. That is
the proof that God is going to come back. 여러분과 저는 좋게 보여도 even though it might look good on the surface. 주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 음부로 보는 거예요. 음부로. Jesus thinks 이 세상이 타락한 이 세상은 this corrupt nation. 그러니까 주님은 살기가 힘든 거야. 구덩이에 빠졌어, 구덩이. Falling into this pit. 이 세상에 예수가 사람으로 왔다 이런 뜻. It also refers to the coming of Jesus Christ.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야, 비하. 낮아졌다 이거야. 그다음에 요셉이가 요셉이가 and Joseph 요셉이가 이제 애굽에 또 팔려갔어, 종. Was sold into Egypt. 이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갔지. And this is also the same. 요셉은 as Jesus being sold by Judas Iscariot. 똑같이 팔려갔죠. 요게 애굽에 팔려간 것과 같은 것이야. 일치하죠? This all the same. 요게 복음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복음이. This is how the gospel proceeds. 그리고 그다음에 요셉이가 And next, 감방에 들어서 감방에. Joseph was imprisoned. 내가 갔다 온 감방에. Just like me. 요 감방이 뭐냐면 무덤이야, 무덤. And this also talks about the tomb. 무덤 속에 들어갔다. Going inside the tomb.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시 꿈 해석 잘 해가지고 요셉이가 무덤에서 부활했어 부활. And he has resurrected. 부활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총리 대신. And becomes prime minister of Egypt. 애굽의 총리 대신 다시 말해서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음이 이름뿐이니라. 나는 그냥 가짜로 바로 할 테니까 모든 권한을 너한테 넘겨줄게. He gave him all of his authority. So this talks about the millennial kingdom. 요셉이가 타는 버금 수레를 내줬어. So he gave him 이거 타고 다니라. His chariot. 그리고 결제하는 인장 반지 있죠. And also the ring. 옥새. 옥새를 요셉에게 넘겨준 거야. 그 애굽의 전체가 다 요셉으로 위임되어 버렸어. So he has all of Egypt for himself. 주님이 Joseph. 여러분과 저에게 And just like 모든 that, 것을 다 넘겨줄 날이 와요. God is going to give us everything. Amen. Amen.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인간이요. We are great humans. 우리는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끝낸 게 It's 아닙니까? not just the salvation. 나라를 상속하는 나라. But we are to get 뭘 상속해요? This nation.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And look at Matthew chapter 25.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얌과 염소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염소들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지옥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Those who are saved.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We are going to get 그냥 구원이 아니라니까 the nation. 천년 왕국의 나라 전체를 다 우리에게 넘겨준다는 All the kingdom 거야 of the millennial, we are 여러분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receive this.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 34장 읽어봐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또.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그냥 죽어서 구원받아 천국 갈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나라 전체가 우리에게 상속된단 말이야. But we will inherit all of the kingdom for us. 아멘. 아멘. 여러분은 다 왕이요 왕. We are all kings. 아멘. 아멘. 여자들은 다 왕후야 왕후. We are all queens. 주먹 다 지어봐, 주먹 다 지어봐. 옆 사람 물어봐. 너 그거 알고 사냐 물어봐. Do you know about this? 앞뒤로 해봐. 근데 왜 시축구리 해 물어봐 다. 참 정말 참. 나는 왜 날마다 웃고 사느냐? Why am I always smiling? 나는 왜 시글시글하게 웃고 사느냐? Why am I always smiling? 고난이 와도 나는 웃어. Even through trials and tribulations. 나는 천년 왕국의 왕이요. Because I'm the king of the millennial kingdom. 여러분도 왕이야. Even for you as well. Hallelujah. Amen. 하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합동집에 또 어떤 목사 개자식이요. One pastor from Hopton denomination. 정당원 목사 혼자 천년 왕국의 왕 된다고 그렇게 또 떠들어가지고. 나를 이단으로 또 정해 이 개새끼야 이 자식아. And made me a supporter of heresy. 내가 언제 나 혼자 왕한다 그랬어? I never said I'm going to be the king myself. 너는 왕 못해 이 개새끼야 너는. But you won't be. 너는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 이 자식아. You'll be under the. 성경도 모르고 떠들고 개자식들 떠들고. Even not knowing about this Bible.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We are all high priests.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야. Within the Messiah. 아멘. Within Messiah's kingdom. 나라를 상속하라. 따서 나라를. Inherit. 상속하라. This kingdom. 소강석 이 자식은 또 그런 애들을 데려가요. 정강훈 다 그 뒤를 털으라고 또. And even Pastor 소강석. 예, he investigates behind me. 하이 그래서 합동 측에서 나를 이단이라고는 못해 그래서 많이 떠가지고 이단 옹호자라 그러고. Say that I'm a supporter of a heresy. 이단이라고 그랬지. 뭘 옹호자는 또 뭐야? 옹호자는 이 개자식들 덩신. 에이 이거 낙가무라 쪼다같이 생겨가지고.
니들은 정강훈 목사가 누군지를 알려면 you, in order to know who I am, 최소한 53년 지나야 돼. 내 죽은 뒤에 울지 마라. 내 죽은 뒤에 정강훈 Don't cry after my death. 내가 그때 알았으면 이단 소리 안 할 텐데. 그 지랄 떨지 말고 내가 죽은 뒤에 울 거 지금 울어 이 자식들. 이따가 내 손원배 목사님 불러내가지고 I'll ask Pastor Son later 내가 on, 누군지에 대해서 내 토크를 한번 해볼 테니까 and ask me about my 나를 identity. 이 지구상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손원배였어. He knows me 우리 집사람보다 더 very 잘 well, even better than my 유일하게 wife.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딱 손원배가 아는 손원배. It's only Pastor Son who knows about 아멘입니까? my identity. 어릴 때부터요 같이 큰 사람을요 even from youth, 좋아한다는 게요 신앙도 좋아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It's very hard. 나라고 허물 없어요. 아니 다 어릴 때 뭐 맨날 다 실수하는 게 다 그건데 그럼에도 손흥대가 내 옆에 있는 것은 뭐냐? Even throughout my mistakes. 정강훈은 복음에 미친 놈이기 때문에. Pastor Son is with me because I am mad for the gospel. 할렐루야. Amen. 복음에 미친 놈은요 적은 거는 Those 다 이해하는 gospel. 거야. You just 아멘. Of my small 여러분도 mistakes. 복음에 미쳐보란 말이야. Amen. 이렇게 요셉도 인생 사는 것이 다 그 당시에 이것이 다 복음으로 사는 거야. And even Joseph. 그다음에 또 하나 다윗 볼까요? 다윗. Lived through the gospel and even 자, for David as well. 다윗은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Being born in Bethlehem, David. 그러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Where was Jesus born? 베들레헴. 봐요, 딱 일치하잖아. Also Bethlehem. They have the 아멘. Same characteristics. 그리고 다윗은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 And David was anointed by Samuel.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죠. Just like Jesus was anointed. 그리고 난 뒤에 by John the Baptist.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겪지요. And he was tested. 그와 같이 in the wilderness for 40 days. 또 다윗도 고난 속에 들어가지. And even for David as well, he was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과 결판을 내죠. 40일 광야에서 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3대 시험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3대 시험을 사탄과 주님이 이기는 거예요. While he was in the wilderness. 똑같죠, 똑같죠. It's the same characteristics. 그 후에 계속 고난의 생활을 하시다가 and going through the trials,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Jesus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 엔게디. Being crucified. 이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가. Was going 사울로부터 this cave. 계속 쫓겨다니다가 Even David as well. 드디어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갔죠. Went inside a cave. 다윗 씨가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갔죠. Because 이와 같이 예수님도 나중에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이게 무덤이야 무덤. And even Jesus 주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이 다윗은 엔게디 굴 속에 This is of the same characteristic. 거기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반납하고 나와요. And he 다윗이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간 것을 왜 선악과 반납으로 보느냐? And why do I see this as 다윗이 사울 왕인데 쫓겨가지고 더운 중동 땅에 말이야. Within the Middle Eastern 땀을 region.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망을 다니는데. Very hot. 근데 대낮에 굴 속에 들어가서 좀 쉴라갔더니. He's running away. 굴 속에 시원하단 말이야 굴이. 그래서 다윗이 낮잠을 한 잠 자려고 들어갔는데 And he found shelter within a cave. 아니 세상에 같은 굴에 말이야. But within the same cave 사울이 뒤따라 들어온 There was Saul who was coming after him. 그래서 다윗은 적응이 돼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극장 so David, 극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눈이 적응되잖아. He was used to 늦게 the darkness. 늦게 들어온 사람 먼저 보면요. The 막 cave. 뭐 더듬어. 먼저 들어간 사람 보면 웃겨. 아니 저기 앉으면 되지 막 그래서 이게 늦게 들어온 이 사울이 말이야. So this saw 어? 여기가 어디야? Coming afterwards. 다윗은 먼저 들어가서 제일 끝에 anything. 가서 숨어 있는데 보니까 David 사울이 at the end of the cave. 야, 나 죽었다. 이걸로 인생 끝이다. Was seeing the entrance of Saul. 그때에 다윗이 차 굴 제일 뒤에서 at the end of the cave. 어떻게 할까? David. 저놈을 죽이고 내가 살까? Should I kill him? 아니면 내가 죽을지라도 기름 부은 자한테 손을 대지 말까? Should I not? 다윗은요 선악과를 반납한 He gave up his 내가 사울에게 죽을지라도 Even though I die, 나는 I saw, 공격하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attack him. 그래서 first.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거야. That is why we call him son of Jesus. 다윗은요 David. 선악과를 반납한 사람. Jesus, the son of David. 아멘. 아멘. 대단한 사람이지. He's a great man. 그래서 있는데 중간쯤 들어오더니 사울이 잠이 들었어. And Saul was asleep. 코를 고는 거야. The middle of the cave. It was snoring about.
그래서 다윗이 살살 가가지고 And David sneakily 사울의 옷을 살짝 잘랐어. 증거를 남겨놓. Cut a garment from Saul's clothing. 실컷 자더니 이 사울이 저 굴 속의 안쪽을 쳐다보면 잡힐 텐데. And Saul? 아, 잘 잡다. 이 불쪽제비 같은 다윗이 어디 갔냐, 이 개새끼가. Wondering where David is. 잡아서 죽여버리, 당창으로 찔러 죽어버리지 하고. Eager and trying to kill him. 굴 밖으로 나갔어. 그때 다윗이 뒤따라오면서 사울이여 장인어른 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죽일 기회를 줬어도 내가 죽이지 않고 증거를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잘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어찌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being touched by this.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 중에 born as a man.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렇게 닮을 사람이 있냐? He's an image bearer of God.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양털 깡자 앞에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Even 십자가 Jesus, 치면서도 주님이 해명도 안 하고 억울함 말하지도 않고 never talks 아멘. For himself.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 왜 오셨냐? 선악과를 반납하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Give back the forbidden fruit. 인간 속에 있는 선악과 독립된 지정의를 완전히 반납한 거예요. The self-will of ours. 여러분도 반납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울이가 자기의 칼을 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신하가 지나보고 내 목을 치라 그랬어. 그래서 목을 쳐서 이게 사울이 자살을 하게 된 자살을 보세요. 그때부터 다윗은 어디로 갔느냐? And from then on, 이제 어디로 갔냐? 헤브론의 왕으로 왔어. 헤브론. 헤브론. 이 헤브론이란 말이 히브리어 헤브론이란 말이 나중에 라틴어로 변해서 This word, 헬라로 Hebron, 변해가지고 its root word is, 영어로 천국을 헤븐이라 그랬지. 그 헤븐이란 말에 이게 어근이 어근. It's the root word 다시 말해서 the word 뭐냐? Heaven. 다윗이 이제 천국, so David, 천국 생활로 들어갔다. Entered heaven.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7년 동안 헤브론의 왕을 하고 And being 이게 king of 7년 대환란 동안에 공중권세자분 우리 주님이 왕을 하고 also metaphorical, 그리고 나중에 symbolic, 새 예루살렘 to God's reigning, 할렐루야 but in the new Jerusalem, 다시 말해서 뭐냐 천년 왕국의 the millennial kingdom, 정식 예루살렘의 왕으로 가는 거죠. Being the official king of it. 이 다윗이가 겪은 이 코스가 so this course of David, 복음의 코스야. This course of the gospel,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It goes 모세도 그러고 다 그래. For everyone else.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복음의 코스를 띈 거야. The greater figures of the Bible,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았다는 것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Of the God.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단 말이야. 아멘. 복음의 코스대로.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 맨날 예수만 믿고 뭐 하다 보면 뭔 재미로 살아요? 아니니까 봐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God, physically, 제일 끝에 가면 at the end, 예루살렘 the New Jerusalem, 천년 왕국을 the millennial kingdom,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먼저 예행 연습을 시킨다. 다윗도 예루살렘의 world, 왕으로 가잖아요. Just like how David did so, 요셉도 복음서에 타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이 예루살렘이고 so Jesus, 여러분과 나도 마지막 코스가 뭐냐 천년왕국이야.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주먹 다 지어봐요. 천년왕국의 주인이 됩시다. 천년왕국의 주인 됩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죽어서 할래요? 이 땅에서 한번 해볼래요? 아멘. 아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항상 내 얘기를 해야 되니까. And lastly, 요셉 얘기했지요. We talked about Joseph. 다윗 얘기했죠. And David. 그다음 누구겠어요? 정광훈이지 뭐. 정광훈. Next is me, Pastor John. 그 정광훈도 이 복음의 코스를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 Do you think I followed through the steps? 나에게 왜 고난이 없었겠어? Yes, I went through many trials and tribulations. 왜 나에게 억울함이 없었겠어? 나에게 왜 선악과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겠어? 근데 나는 이 복음의 코스에 합격했단 말이야. But I graduated 아멘. in this course of the gospel. 그러니까 전남훈 목사는 지금 사역하는 거하고 사는 것이 so my ministry 천년 왕국을 재현시키고 있다니까. It is for the millennial kingdom. 그러니까 내가 예수 왕국 복음 통일하려고 덤비지. And it's a representation.
맞죠? Even by the unification of gospel. 나는 벌써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I'm still I finished this course. 이제 문제는 여러분도 그렇게 가야 된다. This must be the same for you and me as well. 나는 여러분을 데리고 천년 왕국까지 데리고 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 I have the responsibility to have you with me. 그걸 사명을 받은 사명. As well. 그 여러분도 내 말 잘 들어야 돼. So you must listen 여러분이 to me very carefully. 불량품 되면요, 나한테 문제가 생겨요. 꼭 여러분 불량품 되지 말고 참 감람나무가 될지어다. 아멘. 참 포도나무가 될지어다. 들포도가 되면 안 돼. 가라지 되면 안 돼. 알곡이 돼야지. 잘 따라오실래요? 아멘. 잘 따라오실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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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세상 끝나. 자, 불러봐요. 그러면 먼저 성경 한번 읽어보고 여섯째 날 한번 읽어보고 여섯째 날 읽어서 확인해보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면 천년왕국 시시시 창세기 1장 24절 시시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또.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3대 다스림 3대 다스림 The three reigning and ruling 공중의 새를 다스리라 governance over the 요건 무슨 birds. 뜻인가? 요거는 영을 다스려, 영을 다스려. It means governance 땅 계실 over 때 the spirit. 공중 새에게 있어서 공중 새도 집이 있고, even the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은유법이야, 은유법. 뭐냐면 인간들이 공중 나는 새도 집이 있다는 말은 공중권세자면 마귀한테는 인간이 집으로 내어준다 이거야. 마귀가 들어와서 살도록 허락해준다 이거야. But people, they, 그러나 they 인자가 왔는데 왜 인자한테는 영접 안 하냐 이거야. 왜 Christ, 인자한테는 너희들이 성전으로 안 내어준다 이거야. 거기에 대한 은유적인 말씀이야. 너무 어려운 것보다 눈치를 보니까. 이해돼서? Do you understand this? 예수님이 빗대서 하는 말이요. This is a metaphor 왜 사탄이가 네 입술 속에 허락을 하면서 살게 하면서 왜 나는 너 속에 you, 못 들어가게 하냐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천년 왕국의 능력이 임하면 바로 악한 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we can rule over 영을 다스리는 권세 the devil. 영권이야 영권 we have the spiritual authority. 짐승 짐승은 and, 나중에 하고 바다의 물고기 And the 이 물고기가 뭘까요? 물고기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니까 153마리 잡혔죠? Sea of Galilee caught many fishes.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물질을 다스리는 He has authority 권세. over 아멘. materials. Amen. 여러분의 물질이 다스리는 권세가 임할지어다. Let us have authority over all materials. 천년 왕국의 능력이 와야 그렇게 되는 거야. Amen. 할렐루야. Amen. 사기를 치려고 여러분이 덤벼도요 그것이 복으로 돌아와요. Even those who are trying to fool you. 그런 예가 많아요. This will not happen once you have this authority. 짐승이 뭘까? And the beasts. 요거는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야 되지 베드로가. This is by the revelation of Peter. 시몬 피장의 집에 있을 때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왔어. 보자기에 오만 짐승들이 오글오글 살았어. To Peter. 뭐라 그러냐 잡아먹으라. 다시 잡아먹으라. 이 말은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잡아먹으란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곧 사람을 말하는 사람. This also talks about 여러분 영권을 받을지어다. Let us have authority over 사람을 the spirits.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지어다. Let us have spirit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온다 이거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올 때 언제 와야 되느냐? 죽기 1년 전에 오면 안 돼. And this is to come. 고생만 하고 끝나. Not before our death. 젊어서 right 빨리 death. 와야 돼, 빨리. But this should be 빨리 among 와야 us. 우리가 천년 왕국 예행 연습을 오랫동안 young. 하고 하나를 갈 수 있다 이거지. For a long time and then go 이해됐어요? Into heaven. Amen. 확실히 이해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두 손 들고 아멘. Amen. 확실히 이해됐나 안 됐나? Do you follow through this message?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요. This is Genesis 1. 그 창세기 1장은 설계 자체가 복음으로 됐단 말이에요. So the construction in and of itself is 그 the gospel. 창세기 1장은 크게 나눠서 so Genesis 1, 세 가지로 broadly,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can 첫째는 천지를 parts. 창조한 이 세상 진짜 천지 창조 해와 달과 별이 천지를 creation, 창조한 과정을 설명했고 creation, 이거는 유치부 애들도 다 알아요. 읽어보면. 그러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복음인데 main,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선포한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Christ,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실 일곱 가지 사건을 창세기 1장에다가 박아놓은 것이죠. 아멘.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여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뤘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첫 설계도에 this is written 하나님이 여기다 딱 박아놓는 거예요. On the construction of God. 세 번째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성도들. 성도들에게 it is of the congregation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of the time of the New 어떻게 Testament. 적용되고 임하는가. How does this refer to 첫째 our 날이 life? 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Salvation, 둘째 날은 one. 분리가 되지. Second, the 셋째 날은 부활이 일어나지. The resurrection, 넷째 날은 하늘로부터 직분이 내려오지. Finding your position, 그 다음에는 확대하고 복제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Multiplication,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천년왕국의 다스림의 능력이 오지. 새와 사람과 동물을 다스린다 이거지. Of all these three 그리고 나면 elements. 이제 일곱째 날에 뭐냐 참 평안이 온다. And the last day we have calmness upon us. 참 안식이 온다 이거예요. The Sabbath. 이해됐어요? Do you understand this? 이것이 오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봐.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감사. 감사 감사.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기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You must have authority 그래야 of the name 다스릴 of the 수 있는 Lord. 3대 다스림은 예수 이름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이름을 쓸 줄 알지어다. 참 평안이 오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We give glory to God.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터져나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인데 so all parts of the Bible 창세기 is the gospel itself. 여러분이 책을 하나 사면은 첫 장에 넘기면은 목차가 나오지 목차. See the table 그 목차가 왜 나와요? 다음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는 이것이고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 이것이다 이거야. 아멘이시오?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쓴 헌법, 국민헌법 이거는 전문가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나라의 헌법을 모르면 Professor 망하는 거예요. Professor Kim Ang-sung's book, The National Constitution. 이걸 국민들을 깨우치려고 내가 부탁해서 책을 썼어요. Not the experts.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한 권씩 다 사야 돼. Every public citizen should purchase this. 지금 내가 바빠서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데 and read this. 이거 한 권씩 다 안 산 사람은 내가 머리를 다 잡아뜯어 버리대요. 그 인간으로 살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 왜 살아? 인간들이 왜 살아? 그래서 안 읽을지라도 사가지고 집에다가 딱 꽂아놔. 그럼 여러분 자식들이 궁금해서 읽어봐요. 우리 엄마가 세네 요즘 와서 우리 무식한 엄마가 말이야 맨날 주여 가고 교회 가서 주여 삼창만 하더니 국민 헌법이라는 책을 다 사와가지고 나도 모르는 걸 우리 무식한 우리 엄마가 말이야 뭐 헌법을 이게 뭐 어떤 개새끼가 썼는지 안 보자 어? 김학성이네? And they'll be astounded by this. 근데 김학성이가 쓴 책을 우리 엄마가 사왔네. 엄마가 이걸 이해할까? 읽어봤더니 이게 무식한 권사님도 이해되도록 써놨단 말이야.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은요. 쉽게 써요. 쉽게 써. Those who are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So you must listen to me very carefully right now.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3월 1일 날 천만 명 집회를 하는데 So March 1st we are about to hold 천지 개벽이 이루어진 A national rally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 창조가 돼야 되는. We must shift this nation. 아멘. And rebuild this nation.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다고 해결 다 되는 게 아니니까. This is not done. 결국은 국민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국민들이. We must have change within us. 국민들 변화 안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뭐 아무리 저 헛방이 헛방이요. It's all meaningless. 문제는 국민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국민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We must have the gospel inside of us.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책은요 다 앞에 목차가 있죠. So every book it has a table of contents. 목차대로 구성이 돼 있죠. It proceeds throughout table of contents. 성경도. The same goes for the Bible as well. 창세기 1장이 첫째 날, 일곱째 날, 요것이 뭐냐? Genesis 1. 전체 성경의 목차야, 목차. It is all the table of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여기에 관한 of the 것이다. Entirety of the Bible. 복음의 7단계를 말하라 그래. The seven steps of the gospel. 믿습니까? And salvation. Amen. 할렐루야. Amen. 그럼 성경 순서 봐. 창세기 그러지, 창세기. So 창세기가 바로 첫째 날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An explanation of the first day. 물론 다 담고 있지만은 also 전체 주제가 그렇다. The seven steps of the gospel. 그럼 두 번째 저게 출애굽기죠? And the Exodus. 출애굽기가 뭐야? 분리야, 분리. It talks about the separation. 애굽으로부터 분리하는 거. 둘째 날을 가르치려고 출애굽기가 나타나는. That is why we have Exodus. 아멘이요. 아멘. 그다음에 레위기 교재, 그다음에 저 민수기 신명기 그것이 부활을 가르치고. 특별히 신명기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Talks about the resurrection. 이해가 됐어요?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서는요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 땅 나누기, 땅 나누기.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고을을 나눠주잖아.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책이라는 것을 알아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Millennial kingdom. 그 모든 성경이 다 복음으로 짜졌다 이거. So all the Bible is by the 이렇게 gospel. 이렇게 알아야 성경의 눈이 열리는 것이야. That is how we get to have the eyes. 아멘. 뒤에 나오는 모든 성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것도 이 성경이 왜 나타났는지를 창세기 1장에 대입하지 아니하면 if you don't refer to Genesis 그 성경 공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even though 말고 달뜨려 헛방이야. 목사님도 다 깡통이야. 하나님은 다른 말 안 하려고 그래요. God 하나님은 오직 복음만 말하려고 is only for the gospel. 내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 내려가서 God coming down 인간을 어떻게 구원시키는지 그래서 천년왕국까지 어떻게 데려가는지 And until 이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God is trying to proclaim this unto us.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짜졌어요. This is how the Bible is constructed. 다시 말하자면 수정이 있죠, 수정. 여자들이 좋아하는 수정 있죠. There's a crystal. 우리나라도 수정 광산이 있어요. 저 경상도 There's even a crystal 양산에 가면요 일제 시대 때부터 수정 광산, 수정 큰 거는 주먹만해, 주먹만해. 주먹만해도 수정은 육각형으로 딱 짰지요. And it's all 망치를 가지고 수정을 딱 깨면 전부 다 조각나죠. 조각나도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전부 똑같이 생긴 모양으로 짜개지지요.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합해놔도 예수의 복음을 말해. 범별로 나눠놔도 오직 복음을 말하려고 그래. 이거 일곱 개를 말하려고 그래. 아멘. 그리고 장별로 찢어놔도 성경은 예수의 복음 일곱 개를 말하려고 그래. 아멘. 이 설교를 들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와 설계도를 알 수 있어. This is how we can know the intention and construction of 믿습니까? God. Do you believe in this? 이 복음을 붙잡고 인생을 살면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We will have the path of Zion if we have this upon ourselves.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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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상 모든 수고 끝나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도 모든 근심 걱정 사라 진디해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품 새 예루살렘 소 성도들 가절이 새 예루 주님 가는 길이 외로워
날 붙듯이 시험 혼란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나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고 주의 찬란한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 기쁨으로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뻐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새 예루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음 중에서 이제 다섯째 날까지는 주님이 완성했지요. 다섯째 날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람을 복지하고 확대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복음의 시대라 그러는데 지금이 오순절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오래 안 가고 머지않아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 솔직히 여러분 물어봐. 내 앞에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여 천년 왕국 시대가 올까 안 올까? Do you think the millennial kingdom will come?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확실해요? Are you sure about this? 그럼 천년 왕국 시대 예루살렘은 그것은 영원한 거 영원. And this millennial kingdom, it's 이 땅에는 eternal. 살아봤자 100년이요 100년. 그럼 우리는 중심을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So where should be centered? 그래서 천년 왕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눈이 떨어지는 사람은 바로 신앙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우리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데모하고 반대하고 막 시위를 하고 하나님 그런 거 오지 마 오지 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이 만든 설계도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끌고 간 거예요. 그거거든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사람 말 안 들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 없어요. 그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한 2000년 살고 싶어? About 2,000 years. 그래, 네 혼자 2,000년 살고 와라. 이빨 다 빠져가지고. 그럼 하늘을 가고 싶어요? Then do you want to enter heaven? 그럼 오늘 저녁에 다 자살해서 죽어도. Then we must all commit suicide tonight. 자살해서 죽어서 갈 것 같으면 100번 자살하지. And I will commit suicide if I were to enter heaven like that. But what's the best resolution? 주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얼마나 살려줄지 모르지만
I don't know how much God will save us. But only for New Jerusalem.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새 예루살렘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We must enter New Jerusalem. 여러분이 사랑제일교회 등록해서 여기 온 것은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This is the entrance of New Jerusalem. 아멘. 아멘.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내가 교장 선생이에요, 교장 선생. I am the principal in this school. 교장 선생님 말 잘 들어. You must listen to me very 아멘. well.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으시면 so 여러분의 최후의 마지막을 승리합니다. You must have victory at the end. 예루살렘에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Those who win in New Jerusalem, they are true victors. 큰 자 안 돼도 괜찮아. It's okay if you are not 믿습니까? big in this world. 다시 주먹 쥐어요, 주먹 쥐어보자. 저 우리 옆에 싸우는 사람 나한테 빡치게 한번 해봐. 예루살렘에서 큰 자가 됩시다 해봐. 예루살렘에서 큰 자가 됩시다. 얼마나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그대로 나타난다. 예루살렘이 다 상급이 같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같지만 상급은 다 달라요. 예, 됐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날 부러워하지 마고. Don't be jealous of me. 여러분들도 괜히 눈을 뺏기지 마. 뺏기지 you enter New Jerusalem. 오직 예루살렘에다 눈을 담아. We must put our eyes. 그 날을 바라보면서. Put our eyes. 주와 같이 길 가는 Towards New Jerusalem. 한 걸음 한 걸음 싸워서 가. Following the footsteps of God.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And to achieve this in our world. 모든 주제를 예수 한국 We are for the gospel of Jesus is here. 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에 맞추냐 하면은 We are in accordance to this.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요, 날 보고 애국자라 그래요. People of the world call me a patriot. 몰라서 그래요. But they don't know about me very well. I'm not a patriot. 나는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 I'm doing this all for the gospel. 이번에 3.1절 천만 명 대회도 왜 하느냐? And even the March 1st 실제 내 속에 감추는 것은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It is all for the gospel. Amen. 그 복음을 듣게 하려면 불교인들도 와야 되나 해야 돼요. And even people 근데 사람을 여기다 불러 모으는 최고의 주제가 애국이에요, 애국. But this 애국으로 그러면 세상 사람 다 와요. Movement and the word 그냥 patriotism 불교인도 오고 천주교인도 다 와요. 왔다가 조나단한테 걸리면요 다 거꾸로 져요. 조나단 목사님 손이 깨끗 지르면 꽉 다 그러면요 그냥 다 stances. 다 깨져요. 아멘. 아멘. 우리가 강화문 운동에서 예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니까. There are about 100,000 people who turned their back. 10만 명을 어떻게 전도해? From the world. 내복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하니까 복음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 감사함도 나한테 가져오고 난리 나요. 난 정강훈 목사님 애국 운동 안에 반해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보다가 더 비밀이 있어. 예수가 있어. 예수가. Jesus Hallelujah. hiding behind you. Amen. 복음을 꼭 붙잡으세요. Let's grasp onto the gospel.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마칩시다. And lastly,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또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You can understand every word.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까요? But will Jesus ever come back? 진짜 천년왕국 이루어질까요? Will we truly have the millennial kingdom? 여기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여 예루살렘 이루어진 데까지가 이것이 한 사이클이야 한 사이클 That's just one 이것이 cycle.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가 and until the 이게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이게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요 계절과 같은 거예요 and 계절 if you refer 이 땅에는 계절이 네 번 바뀌잖아 따라봐요 봄 to the season, 여름 like spring, summer, 가을 fall. 겨울 And winter. 이렇게 오죠? That is 오는데 one cycle. 이것은 계속 이 땅에서 되풀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절은 되풀이 안 돼요. God cycle it does not come again. 한 번 딱 가는 것이 끝이야. One cycle is over.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 이제 겨울이 다 so 지나가. So now 이제 winter has passed, and now we are about to see spring. 다음 계절은 여름이 올까, 봄이 올까? 왜 알아? 그걸 왜 알아? How do we know about this cycle? 작년에 경험해봤잖아. The seasons, because we already 그죠? had this last year. 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After spring, we see. 여름 올지 어떻게 알아? 그때 가봐야 알지. Summer. 확실히 여름이 와요? Are you sure about this? 그럼 여름이 오면 또 다음에 뭐가 와요? And after summer, what do we see? 그걸 어떻게 알아? Fall.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알지. 9월달 가봐야 알지. 그러나 가을이 와요, 안 와요?
왜 오느냐? 작년에 경험했기 때문에 알지요. But by the experience of 그러나 past 하나님의 year, 이 복음의 설계도는 이게 원 사이클이야. So God's construction 창조부터 새로 살랑까지가 되풀이 되는 계절이 아니고 한 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되풀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So that is why people 이해가 돼요? They don't trust us fully. 여러분 돌대가리니까 돌대가리한테 내가 이해되도록 내 얘기할게. 지난주에 내 친구 장학일 목사님 여기서 부흥했죠. Last year, last week, 장학일 목사님 교회에 Pastor 필리핀에 여자 자매님 하나를 선교사 필리핀 여자야. There's a sister 자매님, 20대 from the Philippines, a missionary. 몇 명을 그 교회로 데려왔어. 데려와서 이제 선교도 가르치고 또 일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데려왔는데 하루는 And one day, 첫눈이 왔단 말이에요. 첫눈이. There was the first snow. 첫눈이 왔는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And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바깥에 있는 눈을 다 바가지에 퍼가지고 방에다 다 갖다 놨어. Gathered all the snow. 그 목사님 일어나는 거 아침에 And 목사님, pastor, 목사님 죄송해요. Chang 죄송해요. Awoke. 내가요 바깥에 저 눈이 너무 좋아서 I loved 이 방에 다 가져왔는데 목사님 이거 room. 내가 가져도 돼요? 물어봤어. And can I have this for myself? 장강일 목사님도 농담 잘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내 건데. Oh, it's actually all mine. 눈 온 게 다 내 건데. No, it's all mine. 내가 너한테만 특별로 허락해 줄게. But especially for you, I'll give it to you. 가져라 그래. You can have this for yourself. 그리고 애들이 좋아가지고 난리라고. 왜 그런 짓을 하냐? 눈을 처음 경험해봤거든. 필리핀은 열대 지방이니까 눈을 처음 경험하니까 이것이 신기해서 천년 왕국이 그렇게 된다. And this is like the millennial kingdom as well. 그 이 사이클이 안 바뀌기 때문에 Because this cycle 천년 왕국이 실제 한번 와봐요. It only revolves around once. 뒤집어 쳐버려요. So when we see the millennial kingdom, they'll all be astounded. 비교할 수도 없어. It's uncomparable.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비유를 갖다 댈 수 없어. To any other thing in the world, it's uncomparable. 무조건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I command you.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Live for the gospel. 복음에다 초점 맞춰서 사세요. Have your viewpoints on the gospel. 그러면 천국 가서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할 날이 올 거야. Then you will show gratitude to me in heaven.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면 Don't live for yourself. 가장 멍청한 사람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줘요. And Jesus will live for you. 아멘. 아멘. 여러분 돈 위해서 살아봤자 돈 얼마 벌었어? Living for finance. How much have you made? 나는 돈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Because I gave up all the finance. 하나님이 전 세계 돈 지금 나한테 다 주고 있잖아. God is giving me all of this finance in the world. 여러분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봤지만 명예 어디까지 올라갔어? Those who live for their own. 대통령도 못 됐지. Power. 내가 봐요. 나는 모든 걸 복음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광된 자리에다 딱 올려놓잖아요. 나는 지금 right 세상 사람한테 인기가 더 좋아요. 더 I'm 좋아. Very popular 강남에 가봐요. 강남 아줌마들이요. 난 날 강남, 보면 미칠라 그래. 다들 나에게 사진 찍자고 난리야 난리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런 부수입이 생겼어. Jesus, 여러분도 복음 위해서 살아봐요. 이 땅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진다고 되어져. 아멘. 다 되어진다고. Everything will just happen. 예, 됐어요. 아멘. 확실해요. Are you sure about this? 두 손 높이 들어요. 주님, 나도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복음만 쳐다보고 가겠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 올지라도 복음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내 구주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고 답답한 가슴에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는 복음을 상고했습니다. 창세기 1장이 복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다 우리는 접수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역사할 순서입니다. 병든 육체를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육체는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에게 왔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정, 자녀, 직장 모든 문제 주님 한번 만져주세요.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형통함이 이루어질지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요. 우리 감사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송 부르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해요. 나의 힘이 되신 주여서 아버지, 내가 주 사랑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날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아멘. 오늘은